네, 오늘은 나는 글쓰기로 진정한 나를 만났다의 저자 정예용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교사 3년, 보험설계사 17년을 하고,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글쓰기와 독서를 하며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보내고 있는 정예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데 보험 설계사 영업을 하신 거죠, 일종의.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보험을 이제 어떻게 팔고 가입을 권유하는 일을. 되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험 설계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서 하신 분은 사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K생명보험에 안보험 19,200원짜리가 있었는데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담당자분이 계세요. 담당자분이 계속 전화를 주시면서 뭐 안부도 전화도 주시고 또 이제 편지도 보내주시고 예쁜 편지지로다가 편지를 보내주시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분하고 이제 친숙한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시험 좀 봐달라. 그래서 나는 보험 설계사 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시험만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저도 편하게 이제 시험을 봤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저한테 아, 이제 시험도 합격을 했으니까 보험 설계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자신이 없다. 수줍음도 심하고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보험 권유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별로 안 하겠다 했더니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17년을 하셨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약간 뭐 성격도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내가 이제 보험사로부터 뭐 수당이든 돈이든 받으니까 그렇죠, 보험을 계약해야 되고 뭐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아는 분들이 뭐 한두 번씩 계약은 해주셨죠. 그리고 저도 초창기에는 개척이라는 걸 제가 안 했지만 개척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개척을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시도도 했고 또 제가 제 보험도 계약을 저한테 하신 분이 그만두신 것처럼 또 다른 분들도 그분한테 보험을 권유를 하시고 또 그만두시는 설계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제가 친숙하게 대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한테 자꾸 보험 권유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보험 설계사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그 DB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는데 보면은 여러 건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딱한 건만 가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한 건밖에 가입을 안한 분들이 오히려 잘할 거다. 보험 권유를 하면은 가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여러 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추가 계약을 더 하셨고 한 건만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가입하신 분들에게 가입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더 내가 더 다가가면은 더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개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다른 이제 보험 설계사분이 이제 그만두면서 그분을 이제 관리할 분이 이제 사라진 거니까, 담당자가 그렇죠. 사라진 거니까, 그 고객분들의 DB를 받아서 이제 새롭게 인사도 드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나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개척한다는 그 의미는 그러면은 뭐,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는데 개척하는 방법도 참 다양했어요. 뭐 저는 그거는 안 했지만 어떤 분들은 뭐 빌딩 타기라고 해서 뭐맨그 모르는 빌딩에 가서 이제 뭐맨 끝에서부터 맨 아래층까지 다 다니면서 뭐 전단지도 붙이고 또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두려워서 못 하고 상가 개척 있죠. 상가에 가면은 이제 항상 열려 있잖아요. 이런 사무실들은 문이 항상 닫혀 그쵸. 있지만 상가는 항상 열려 있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진짜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그냥 뭐
어느 회사에 무슨 생명 누구누구라고 하면 인사를 드리고, 네. 그냥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날마다 이제 하는 방법이었었죠. 그럼 이제 17년 동안 하신 걸 보니까, 그래도 잘 하셨나 봐요. 뭐, 계약이 또 때로는 이제 크게 한 적도 있었고, 운이 좋으면 이제 큰 계약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큰 계약은 못하고, 이제 작은 계약만 하고 있었죠. 아마 그 보험 설계사를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거나, 작가님이 처음 이제 시작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갑자기 한번 시험만 봐봐. 내 시험 별거 합격해버리고, 아,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성격도 약간 내향적이어서 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좀 말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은 보험 설계사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성적인 분들 중에도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성실하게 열심히 고객 관리를 하면 또 잘한 분들도 있는데, 또 그것도 이제 내성적이라고 무조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향적인 분들도 또 성실하지 못한 분들은 또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 하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는 거는 제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정말 힘들면 오래 하지 않고 잠깐만 하시다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17년 동안 이제 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신 베테랑이시니까 그 17년 동안 할 수 있었던 뭐 비결?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이제 비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 하면서 보험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금방 시작한 분들도 있고 또 올해 뭐 저처럼 17년 이상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항상 언제든지 그만둘 마음 먹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을 했든 1년을 했든 뭐 3년을 했든 그래도 어쨌든 나를 믿고 그러니까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다가 가입을 한 거지만 저 사람을 믿고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나를 믿고 가입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그런 실망감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도 자꾸 견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책임감이 있으셨던 거네요. 책임감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설계사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힘든 순간일 때마다 간뒀으면 아마 다 거의 다가 이제 오래 못 버티고 다 간두셨을 텐데 아 그래도 나를 이렇게 믿고 보험을 가입을 해줬는데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가입을 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이제 이번 책이 이제 작가님의 그 삶이 녹아져 있고 그걸 이제 글쓰기로 약간 극복해 나가고 글쓰기를 이제 승화시킨 내용을 담긴 책이잖아요. 이제 남편분이 이제 암을 진단 받으셨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떠셨나요? 남편이 2013년도에 한번 암 진단을 받았었고 또 작년에도 또 한번 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는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27번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처음에 한 서너 번은 남편이 힘들어하지 않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하고 또 머리도 조금씩 빠지고 이러니까 남편이 지정 다니는 걸 힘들어해서 이제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방사선 치료 끝나고 나서도 한 6개월 정도를 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방사선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어쨌든 좀 수월하게 넘어갔었고 또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신앙으로 또 잘 견뎌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책에다가 이제 블로그로 출근한다 라고 하셨어요. 블로그로 출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아침마다 저는 출근을 할 때 6시에 나갔어요. 제가 안양에 살다가 안양에서 신촌까지 이제 다녔다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제 화성이에요. 화성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2시간씩, 출퇴근 시간이 이제 2시간씩 걸리고, 네. 아파면이니까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시간이 걸려서 너무 힘들다가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집에 있지만, 네.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없으면은 되게 답답하니까, 내가 블로그라도 날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해서, 그러니까 출근이라고 제가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군가가 제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저도 답글을 달고, 또 다른 분의 글에 제가 방문을 해서 또 제가 댓글을 달고, 이런 거를 제가 출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서 바로 하지는 않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 다른 유튜브, 이렇게 관심 있는 유튜브를 좀 들어보고, 네. 그리고 제가 뭐 일기도 좀 쓰면서, 그렇게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날마다 이제 저랑 통화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너 날마다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블로그라도 네가 하면은 나중에 그게 나중에 다 이렇게 모아져 갖고, 네. 책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냐.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사실은 블로그를 할줄 모르는 네. 친구거든요. 지금까지도 블로그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본인은 본인 안 블로그도 아직 하고? 안 하고 있고, 네. 근데 그 친구 얘기가, 아, 그렇구나. 내가 어차피 어딘가에 글을 쓸 거면 블로그라는 공간에다가 네. 내가 한번 글을 쓰면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한게 지금 제가 그 게시글을 보니까 네. 한 6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와, 거의 하루에 한 개씩 썼으면 2년치네요. 그러니까 제가 2월, 2022년도 네.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와. 예. 그럼 어떤 글을 쓰신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글을 썼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올리는지, 사진 어떻게 네. 찍는지도 몰라서 네. 찍고, 이렇게 올리면 되는구나.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보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올린 글을 보면 참 창피하죠. 이거 좀 삭제해버리고 싶다. 이런 네. 생각도 했었는데, 뭐 다른 분들 보니까 다 처음에는 다 그냥 어설프게 다 시작을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시니까 네. 뭐가 달라지시던가요? 글을 쓰니까 이제 날마다, 내가 오늘 뭘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관심사가 자꾸 생기게 돼요. 네. 독서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블로그도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자꾸 제가 만들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그냥 그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글 쓰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빠져들어서 또 뭐 그냥 지루하지도 않게 하루하루가 참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걸로서 네. 만족을 했죠. 근데 이런 글쓰기가 그 작가님 책을 보니까 내면에 감췄던 꿈을 찾게 됐다. 어떻게 이제 꿈을 찾게 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제가 진로를 정할 때도 제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네. 아버지가 어디를 가라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고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어느 전공을 또 그래서 제가 전산과를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전혀 상관없는 일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글 쓰는 일이 자꾸 재밌다 보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뭐 어떤 생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네. 그런 거를 발견하지 않을까? 그래서 글 쓰는 게또 재밌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책을 쓰는 일까지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게 참 맞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결과적으로 나를 알아가는 길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죠. 그럼 이제 블로그 글 쓰기 전까지는 네. 뭐 작가에 대한 뭐 꿈이나 생각도 전혀 없었고, 전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매일 뭐 블로그에 글 쓰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 나도 책을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글쓰기를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아뭐글글 써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작가님이 표현하기로는 이제 삶이 풍요로워졌다. 이 글쓰기가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은퇴를 하시면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경제적인 풍요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제가 말하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풍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글을 쓰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자꾸 과거도 돌아보게 되고 또 현재일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의 감정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또 그 감정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글을 쓰니까 어떤 작은 행복 가운데 제가 자꾸 돌취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자꾸 글을 쓰게 되고 아 글을 쓰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로구나. 다른 사람들은 뭐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냐 하겠지만 그런 글을 씀으로써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다른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이제 풍요로운 삶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1막은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 이제 막을 내렸고 2막은 작가로서의 삶을 이제 사시게 된 거잖아요. 이 글쓰기를 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책을 냈구나 블로그를 하고 있구나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보이는 거고 뭐 다른 것들 뭐 글쓰기로 이제 인생 2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거를 하고 계시고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지 저는 지금 일단 제가 블로그 하기 전에 그냥 글만 제가 이제 쓰고 있었다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서는 또 제가 책을 쓰면서 또 인스타그램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발전하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까지 제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 하나가 이렇게 자꾸 저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자꾸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다양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책을 썼으니까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책을 썼기 때문에 또 제가 저를 불러주셨고 또 제가 이 유튜브에 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물론 저도 나중에는 유튜브를 하겠지만 제가 아직 유튜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를 불러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방송에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제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일반 작가가 아닌 분들도 뭐 투자를 하거나 투자에 성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재주가 있는 분들이 또 책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책을 쓰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글쓰기가 밑바탕이 돼야지 글을 쓰지 전혀 그런 게 바탕이 없이는 책을 쓰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인생의 2막은 글쓰기 하나로 인하여서 점점 모든 범위가 더 넓어지고 또 책도 제가 책을 쓰기 전에는 한 권만 쓰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 두 번째도 쓰고 싶고 또 세 번째도 쓰고 싶고 두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쓸까 또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책을 한번 쓰신 분들은 다 똑같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를 또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점점 모든 그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글쓰기 하나로 이제 블로그에 쓴 글 하나로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사시게 된 거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은 작가님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도 잘 없고 써서 이제 책까지 내시는 분도 더 없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글쓰기가 인생 2막에 꼭 필수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책에 써주셨는데 아직 글쓰기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어떨까요? 사실 글쓰기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을 냈다고 내가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사실 제가 처음에 지금 저를 소개를 할 때 제가 학습지 교사 3년 했고 또 보험설계사 17년 했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썼기 때문에 더 다른 분들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글쓰기 잘 못했어요. 잘 못했고 그냥 집에서 제가 일기나 조금씩 끄적이는 정도였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블로그를 했고 또 처음에 물론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올릴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컴퓨터 PC로다가 제가 써야 되는데 키보드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참 막막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두 줄만 올리고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으면 간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두 줄 치니까 또 그다음에 또 그다음 말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나서 또 치게 되고 또 치게 되고 이러면서 자꾸 이게 글자 수가 자꾸 늘어나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글쓰기는 스스로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뭐 유명한 교수들이나 작가들만 글쓰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쓴다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이 책을 보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그럼 블로그에 글 하나 써볼까? 이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에게 뭐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제 블로그에다가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서로 이웃을 신청해드리겠습니다. 수락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이웃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이 그쵸.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서로 이웃을 신청하면 무조건 제가 또제 분야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글쓰기나 또 이런 자기 개발이나 뭐책 쓰기 이런 데 관련 있는 분들을 제 이웃으로다가 제가 수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응원하는 의미로서 제가 서로 이웃을 신청을 하면은 제가 수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이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어렵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카카오톡 우리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문자 주고받고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글쓰기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하고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 있고 카톡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글쓰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마 이 블로그 글쓰기를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한 게 이럴 것 같아요. 쓸게 없다. 첫 글을 쓴다고 한다면은 어떤 거에 써보라고 한번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썼던 글들이, 썼던 글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점심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김 포장해 놓은 김을 이제 하나 뜯어서 그걸 먹으면서, 내가 한번 오늘부터 한번 올려볼까? 그래서 이제 그 뜯은 걸 갖다 여기다 딱 올려놓고서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김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내가 먹고서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버리게 되면 이런 쓰레기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쓰레기들을 버릴 텐데, 전국에서 모여주는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많겠다. 그냥 그런 내용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생각을 그냥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하다 보면은 일단은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오늘 있었던 일, 또 오늘 어떤 점심을 먹었는지 그냥 그거 하나 올려놓고 찍고 뭐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너무나 부끄럽죠. 삭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또 서로 이웃들 서로 신청도 하게 되고 또 이웃들이 서로 이제 응원을 해주거든요. 저도 처음에 블로그 하면서 답글을 할때그 답글이라고 써 있는 데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데다가 쓴 거예요. 댓글에서 썼구나. 예, 그냥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못 읽었던 그쵸,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 서로 이웃 중에 한 분이 거기다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려줘서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걸 알고서 하려고 하면은 시작조차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이제 커리어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걸 하시는 이제 선배님으로서 이제 인생 이막을 앞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가끔은 이제 글쓸때 이제 생각이 안날 때가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저도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또 이제 주제거리가 또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는 아직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일단 책을 내게 되면 인쇄라는 게 나오거든요. 또 지금 뭐 아주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쇄라는 게 자꾸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수입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한번 쓰지 않고 두번세번 쓰면 스스로 또 인쇄가 더 많이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또 제가 유튜브에 한번 나오게 되면 또 알게 되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 그쵸, 않을까. 그리고 또 사실 제 책을 보면은 리뷰를 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술술 익힌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예, 쉽게 잘 쓰셔가지고, 예, 쉽게. 근데 제가 뭐 어려운 말을 쓸 그런 재주도 없고요. 또 쉽게 잘 익힌다.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님이 84세시거든요. 물론 이제 딸이 책을 썼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얼른 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책을 읽으신 것도 있지만, 84세가 되신 분이 3시간 만에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와, 우리 엄마도 젊어서 혹시 이런 재주가 있으셨나? 모르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술술 잘 익힌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책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책을 써야 되겠구나.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쓴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책을 쉽게 쉽게 쓴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많이 읽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책을 제가 또 쓴다 하더라도 또 쉽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제가 학습지 교사 3년 또 보험설계사 17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누구든지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또 직업을 관두신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그만두신 분이나 상관없이 더 늦지 않게 도전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처럼 이렇게 또 블로그를 하시다가 또 블로그에서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또 책도 쓰실 수가 있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블로그 할 때는 책 쓴다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블로그 이제 쓰면서 아 나도 또책좀 써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책한 권을 쓰니까 또 다른 책도 써봐야 되겠다. 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스타도, 제가 지금 인스타 하다 보니까는, 저희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근데 두 개를 병행하려니까, 블로그를 제가 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스타는 자꾸 제가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꾸 영역을 자꾸 넓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본인 스스로가 자꾸 욕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50, 60 세대들은, 앞으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나한테 맞는 거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글쓰기로 진정한 나를 만났다의 저자 정혜용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